이렇듯 사또와 비장들은 질탕하게 풍류를 즐길 적에 그때요 배비장은 혼자서 고고한 척 방자를 내리고 공자왈 맹자왈 글만 읽고 있구나. 신관사또 도임 행차요. 십시오 사또 사또 이쁩니다요. 눈이 그저 빙빙 돕니다요. 벌써 취했나? 아 나도 아무 흥취가 나네 그래. 어디 어디 좀 볼 거라. 사또 그래. 어느 아이가 수청으로 마음에 드시는지. 예. 오비장! 나라를 구하는 사또의 우국 충정의 밤을 한낱 기생들과 보내란 말이오. 어허 대비장. 그 어지간히 허게라. 어지간히요? 만물만사가 무릇 음양의 이치로 생겨나서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못 이루면 병사가 생기는 법 불은 천리객지에 와서 기녀의 수청 좀 받는다는 것이 예, 예. 무슨 큰 허물이 되겠나? 예, 예, 예. 자네도 수청 기생 하나 데리고 처소로 가서 객고를 풀도록 하게나. 말씀은 그러하오나 출행시 노모님과 조모님을 처자에게 다오고 청렴 절제 지조 절개로 이 한몸 약조를 허였으니 남아 이런 충전금이라. 어찌 그 약속을 어기릴까. 첫 부임 행차에 여색부터 탐하시니 나으리들 염려돼요. 그러면 자네는 제주에 있는 동안에 기녀나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말인가? 그 어떠한 여인도. 오호 훌륭하군. 그럼 자네 나와 내기를 한번 하겠나? 내기요?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그 약조를. 구대정남 양반은 절대 어길 일 없사옵니다. 구대정남. 만약 자네가 다른 여인을 품지 않는다면 내 제주 정현감 자리를 내어 줌세. 정의현감이라. 좋습니다. 허나 만약 다른 여인을 품는다면 제주도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거벗고 환풍적을 한 바퀴 돌아야 할 것이야. 예 그리하고 말고요. 하면 소인은 이만. 어이 저 가자 방자야. 아, 예 예. 저 털뽑아 제구멍이다 넣을 인사를 만나자. 저래 큰 방진호 막혀도 너무 막혔대. 콰. 맞아 맞아. 저 맑은 물에는 공이가 살 수 없는 법. 아이고 그래. 봤느냐?
너희 중에 배비장을 회전시켜 수청들게 할 일이 누이 있느냐? 나으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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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워하겠어, 나으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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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 분부 받자오리다. 오! 너는 망월루의 그 이빨? 애랑이라 하옵니다. 그래, 네 집에는 비장들이 빼놓고 간 금이빨이 서너 마리나 된다면서. 그런 말씀 마우다. 폐비장을 무너뜨릴 좋은 수가 있느냐? 그래.